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러그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용팁 시리즈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모르시더라고요. PC에서 인스타그램 사진 업로드하는 방법. PC버전의 인스타에서는 보통 업로드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을 쓰면 좀 더 원활하게 사진 업로드하고 또는 사진 다운로드도 할 수 있다는 거. 유료 혹은 무료 프로그램들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앱을 사용합니다. 무료고요. 네, 크롬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먼저 크롬 웹브라우저 여시고요. 웹스토어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스토어 검색에서 인스타그램만 치셔도 관련된 앱들 쭉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인스타그램 다운로더 플러스 사진 업로드라는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아마 웹스타 for 인스타그램이나 내지는 앱 for 인스타그램 쓰셔도 아마 비슷한 기능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 한글이잖아요. 그냥 한글에 혹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크롬에서 추가 이거 누르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롬 앱 우측 상단에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얘를 누르면 이 페이지에 인스타그램 미디어가 없습니다. 네, 이 앱은 기본적으로 그 인스타그램 내에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기능들을 제공해요. 물론 업로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instagram.com으로 이동하십시오. 누르고 이동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눌러보죠. 그러면 이 페이지에 현재 보여지는 사진들 가운데서 내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진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진들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이 말인 즉, 내 프로필에 들어가면 내 프로필에 업로드했던 사진들 모두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위에 카메라 모양의 플러스 버튼 보이시나요? 네, 사진 업로드라는 버튼이죠. 프로필에 추가 내지는 스토리에 추가하십시오 라는 두 가지 버튼을 제공해줍니다. 프로필에 추가 눌러볼게요. 보통 스토리보다는 프로필에 사진들을 많이 업로드 하시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썸네일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인스타에서 제공하는 정사각형 모양의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확장 버튼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네, 직사각형 모양도 그대로 업로드 가능해요. 우선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다음을 눌러볼게요. 다음. 자, 그러면은 여기 캡션 작성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하는 해시태그들 뭐 요렇게 칠 수 있겠죠. 스마트폰보다 확실히 사진 편집이라든지 내지는 요런 태그 값들 내용들 입력하는 데는 네, PC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 다시 다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사진이 올라갔죠. 보이시나요? 크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 확장 프로그램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프로필 그리고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둘 다 업로드 그리고 내가 이전에 올렸던 다른 친구들이 올렸던 사진들 다 다운로드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러그의 열쇠였습니다. 안녕. 업로드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 스마트폰 그 말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오늘.